따르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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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르릉. 여보세요. 어, 겨울이니? 그동안 잘 지냈어? 어, 결혼한다고? 알았어, 그때 보자. 안녕. 또 결혼식이다. 겨울아, 결혼 축하해. 우리 겨울이는 많이 좋아야 될 것 같은데 얘라 모르겠다. 혼. 아, 결혼하지 마! 자, 오늘의 재료는 모나미 붓펜입니다. 이 붓펜의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. 자, 붓펜의 뚜껑을 열고요. 첫 번째는 이렇게 점을 찍어서 표현하는 방법입니다. 이런 걸 통해서 점을 이렇게 모아서 찍으면 뭐 나뭇잎 같은 것들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. 자, 두 번째, 선을 긋는 방법입니다. 이런 선을 그릴 수도 있고요. 또 때로는 옆으로 살짝 기울여서 두꺼운 선을 그릴 수도 있습니다. 자, 이번에는 선을 긋는데 약간의 스냅을 활용해서 그리는 방법입니다. 이렇게 그리는 방법인데요. 자, 이런 식으로 풀을 그릴 때 굉장히 유용합니다. 자, 이번에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요. 붓을 이렇게 뉘어서 그리는 방법입니다. 약간 힘을 주면 이렇게 두껍게도 칠할 수 있지만 힘을 약하게 주면 이렇게 연하게 칠할 수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 명암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붓펜의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오늘은 그림을 그려볼 건데요. 제가 알려드린 이런 방법 말고도 뭐 이렇게 튕기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자유로운 곡선을 활용하는 방법이라든지 다양한 방법들이 있으니까요. 즐겁게 붓펜 드로잉을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. 자, 화이팅!